안녕하세요. 고프로를 AS를 보내서 지금 그 디지모? 와, 오즈모? 포켓3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보여. 아, 찍고 있다. 여기는 척산 온천마을이고요. 속초 사이길을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다못 끝내서 오랜만에. 근데 여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아, 이 카메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얘가 카메라가 짐벌 기능이 있어서 저를 자꾸 따라가거든요. 밖에 보여주고 싶은데. 아, 자꾸 나 따라가. 이거 좀 제가 공부를 해야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가 조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스탠포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온천수 효능과 조교. 물한 잔을 먼저 마시고 세족탕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조교탕에서 종아리 시작 부분까지 푹 담그고 물기를 구석구석 닦고 지하보도를 걷고 양말을 신고 온도 유지. 그렇게 하래요. 척산 온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사람 없는 곳에서 하고 싶어. 저기만 모여 있잖아. 근데 왜 그러지? 계열이 아,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여기 보면 순서 있잖아. 여기는 지압도로야. 지압보도. 순서가 그래서 그래. 속초 조교공원이 스타트여서 왔는데요. 그냥 여기 찍고 싶어서. 근데 카메라가 위로 찍히네. 이게 지금 짐벌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다 있어. 컨트롤하는 게다 있어. 그래서 잘 몰라. 공부해야 돼. 아까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쉽게 찾았습니다. 이거 흔들리면서 자기 마이크 여기 소리 잡은 들을 수도 있겠다. 속초 사이길, 서랑 누리길 1번 찍어주세요. 1번 성공. 아, 여기 써있네. 완보 메달과 증서. 뭐야, 저게 선물인가? 그렇네. 3개씩 설치. 매달. 증서. 다 시켜졌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1시간 30분 동안 걸어야 되는데, 왕복. 아, 왕복이 1시간 30분? 오늘 날씨가, 어제는 비가 왔는데, 너무 좋아서 하늘이랑 너무 깨끗해요. 완전 좋습니다. 먹었었잖아. 어디? 추어탕. 여기가 추어탕 집이야. 아, 여기 추어탕집 진짜 맛있었어요. 오면서 그리고, 서비스 줬었잖아. 아, 맞다, 맞다. 서비스도 받았어요. 저 속초 시민 됐다고 자랑하니까 사장님이 저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서비스도 받았어요. 저기 추어탕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가 맛집이 많아요. 범바이 막국수도 맛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먹고 온 초원 순두부? 거기도 진짜 맛있게 지금 먹고, 배부르게 먹고 걷고 있습니다. 왔을 때 이런 거 대여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이렇게 대여하면서 돈 받으시네. 전에는 없었거든. 수건 방석을 대여를 하고 있네요. 할 거야? 그럼 여기 세족탕에서 발을 씻고 조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좀 사람이 많아요. 하고 싶어? 하고 싶네. 우리 평일날 와서 하자. 이런 게 행복입니다. 이 근처에 사니까 여기가 7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고 싶을 때올수 있어요.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사람들 없을 때, 한적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수련관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네요. 서랑 누리길을 지금 찾다가 척산 온천 쪽으로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다음에 조격도 하고 그리고 가족탕? 전설의 온천이래요. 그렇게 써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 청소년 카페 막 이런 것들이 있네요. 속초가 찾아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인가에 맞나? 여기도 연락해볼까? 굉장히 좋은 설악산 아래에 있어요. 진짜 예술입니다. 어딜 가나 예술이에요. 속초 설악 야구장. 여기 주차장도 진짜 넓고 그래서 숲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축구장 북문이에요. 사람들 조기축구회인가봐요. 아닌가? 알고 보니 프로인가? 아니다. 프로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고래구름이다. 걸어 올라왔는데 와 저는 축구장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여기 안에 보는 거 처음이에요. 되게 넓다. 근데 또 잘 보이네요. 속초에서 축구했으면 좋겠다. 그럼 구경 올 텐데. 관광로 363번 길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산불초소를 찾아야 돼요. 그 옆에 숲길에서 사이길 도장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볼게요. 사실 차로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약간 후회는 하고 있지만 아직 가을 아니네요. 매미가 우는 거 보니까. 설악 누리길 여기 표시가 있는데 자생 식물원이 마지막 도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초소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런 것 같아. 오,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가을꽃이죠. 그럼 가을 맞는데? 여름과 가을 사이네요. 완전 가을 되면 설악산 올라가려고요. 관광로 363번 길. 여기 쓰러져 있어요. 설악산 자생식물원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설악산 자생식물원 왔습니다. 아까 그 안내판을 그대로 따라오니까 됐는데 문제는 중간에 못 찾았어요. 찾았거든요. 구길, 설악누리길. 근데 지금 숲길 스탬프를 못 찾았어요. 아, 이렇게 못 찾은 게 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길. 어디 있는 거야. 아무튼 도장 찍을게요. 여기 설악누리길 스탬프. 끈이 위로. 여기다 찍어야겠다. 3번. 3번. 근데 이 두 번째 숲길을 못 찍었어요. 온 김에 들어왔어요. 자생식물원. 지금은 완전 여름이야, 가을이 와, 아니라 여름이야, 여름. 더워. 네, 여름이에요. 제가 옷을 조금 가을처럼 입고 와서 사진 찍기. 여기 입장료 이런 거 없네요. 없어.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야생화 단지. 그쪽이야? 몰라. 근데 여기 작은 거 같은데? 30m, 120m 이러네. 그냥 한 바퀴 돌기 좋네요. 위에 카페 있고 이런 산책, 꽃, 야생화 이런 거 보면은 엄마 생각나. 여기가 데크 아니야? 도착? 벌써 도착? 저 밑에 있고 밑에 어디 쪽에 있을까? 엄마랑 같이 좀 모시고 오자. 엄빠 모시고.
마이크 켰어? 켜있지롱. 저기네. 저기네. 어, 수상테크. 여기다가 가는 길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전망대네. 여기 작네. 어. 그러니까 크지 않네요. 어. 한 바퀴 돌기 되게 좋은. 어. 바로 가면은 데크, 어, 저기가 전망대 건가 보다. 물은 깨끗하진 않네. 그러네. 물이 흐르지 않아서 지금 딱 봐도 약간 흐립니다, 많이. 저는 속초에서 너무 맑고 깨끗한 물들을 많이 봐서 눈이 높아졌어요. 지금 여기에요, 수생 데크.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훑어보기 좋네요. 근데 120여 종의 수목. 물오리 어딨니? 물오리 안 보여. 물이 너무. 오, 여기 밑에 물고기 엄청 많아. 와. 이건 무슨 물고기인가? 이 그림자 보고 뭐 주는 줄 알고 오는 것 같아. 아. 항상 그림자 보고. 아. 그림자처럼 물리잖아. 아닌가? 먹을 거 많이 줘서 그런가? 어, 수달이 살고 있어요. 나 수달 좋아하는데. 수달 어딨어? 수달 귀여운데. 원앙이 살고 있어요. 원앙 어딨어? 다 없어. 지금 더워서 그런가? 더워서 쟤도 지금 지쳐 있어요. 잎들이. 지금 가을이 아니에요. 고프로 배터리 연결하는 잭이 불량이 돼서 AS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즈모 포켓2로 찍고 있습니다. 짐벌 기능이 있어서 카메라가 이게 편하네요. 그리고 딴 거보다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얘 봐요. 비 오면 대신 우산으로 써도 되는 거. 이름은 모르는데 얘도 지쳐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지금 덥거든요. 지금 햇볕이 많아서 원앙도 물오리도 수달도 다 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늬 동굴레 잔데. 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야생화인가 보다.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데 뭐 하는 데냐? 어, 책이 있어요. 책이 엉망진창으로 있어요. 사람들이 반 여기에서. 여기가 트리하우스 실내 인테리어 중이래요. 양해 바란대요. 그래. 근데 나무 냄새 좋다. 여기에서 앉아서 책 읽으면 되겠네. 나무 향 느끼면서 좋다. 역시 속초야.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겨울에 막 눈 올 때 와도 좋겠다. 이런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 편백냄 나무 냄새 아니야? 아니 일반 나무인데. 이건 그냥 일반 나무 냄새인데. 어. 나무 냄새 아직 구분 못함. 아직 진정한 속초 시민이 안 됐어. 근데 여기 진드기 주의. 진드기 맞나 봐요.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여기에서 숲향기 맡으면서 책 읽고 차 마시고 하면 좋겠다. 저 구름 봐요. 하나 띡 있어요. 솜사탕처럼. 너무 좋다. 일로 가자, 일로. 길이 있다. 어? 우산을 때리기. 나 일부러 때렸지. 정신 차리라고. 저 가면서 때리게. 응? 아! 네. 아! 진짜 때렸어. 네. 음악이 너무 구슬픈데? 이거 항아리로 만든 분수다.
항아리 보수. 소리가 커서 좀 좋겠다. 근데 여기 눈 오면 눈 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서울에 눈이 있어서 오자. 복숭아 나무 아닙니다. 개 복숭아 나무입니다. 개.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데 무료고요.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거 뜻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써 있네.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힘 한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자연 휴식 공간이 되어서. 그렇게 읽으면 얘가 못 받아들인다고. 온실원 메타세퀘이어길 위로 원 이거만 읽으면 돼. 검은색으로 칠해놨네. 아 어쨌든 사람이 계절에 따라 각양각색의 야생화들이 생동감 있게 어우러진 산책로, 수중 곤충, 아까 진드기 봤지? 식물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하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사실 다 둘러볼 수 있어요. 입장료는 무료인데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네요. 그리고 식물원 내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속초 사이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 곳이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거미줄 속초 사이길 써 있어요. 여기를 건너서 가는 숲길에 있나 봐요. 두 번째 스탬프는 숲길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 혼자 왔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여기서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살인의 추억. 맞잖아, 살인의 추억. 이런 동굴, 이런 굴 안에서 발견됐잖아. 근데 거긴 논이었지. 살인의 추억은 정말 명작이죠. 위험해. 근데 속초 사이끼 표지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로 가면 척산이라고. 척산 온천 조교공원이 나오는 길이라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아,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로 가도 나온다고. 여기 이쪽으로 가도 나오고, 여기도 사이클이 있고, 북길, 누리길, 설악 누리길, 자설악산 식물원 이쪽 돼 있잖아. 응.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중간에 아까 숲길이라고 했던데 거기 나오는 것 같아. 노랑나비 오랜만에 본다. 노랑나비 어디서? 여기. 노랑나비. 잠자리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건 여름에도 많이 봤어. 지금 현 위치가 저기예요. 어? 어? 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장은요. 숲길을 가고 있습니다. 노랑나비 천국이에요. 아까 한 마리 보고 좋아했는데 여기가 천국이네. 진짜 여기는 새소리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하늘 봐요. 근데 여기 혼자 가면 좀 무섭겠다. 같이 가서 다행이지. 그치? 봐봐, 여기 완전 영화 찍어도 된다니까? 벌써 찍었을 수도. 그 영화? 스릴러? 구타 유발자. 여기는 구타 유발자. 스릴러?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런 데는 안 오나 봐요, 관광객들이. 이런 데 있는지도 모를걸? 아, 속초 사이길을 하면은 알 텐데. 하긴 찾기 힘들겠다, 근데. 와. 어, 이거 돌이야, 돌. 이거 돌이야, 바위, 바위. 여기에서 수련 활동하는 거 아니야? 아, 조심해야겠다. 먼저 가 따라갈게. 밟는 거 밟을게. 왜 웃어? 꽉 끌어안는 게 느껴져서. 살려고. 살겠다고? 어, 살려고. 여기에 표지판이 또 있는 거 같아. 맞네. 속초사이길, 설악누리길, 제9길. 여기가 설악누리길 제9길의 숲길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표지판이 돼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 수복길이었나? 거기 찾을 때 진짜 고생했거든요. 수복길 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랑누리길, 옛길. 좌회전. 이렇게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 표지판 보여줬어? 저 혼자 청대산길 갈 때 저런 길로만 갔잖아요. 혼자 진짜 무섭게. 아, 도토리. 도토리예요. 도토리 중에 네. 가루가 최고 좋은 거래요. 아. 이만큼 실한 거 둥글둥글한 건 안 좋고 요게 쫄깃쫄깃하고 참 맛있어. 제가 이 도토리 묵 해가지고 서울 방배동, 영종도, 미아동 세 군데 보내요. 아, 저 방배동에서 초중고 다 나왔는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파시는 것도 아닌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근데 하필 추억의 방배동 얘기를 하시네. 저의 학창 시절을 보낸 방배동. 학창 시절 금지. 학창 시절이란 단어가 올드에서 제가 쓰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선 지금 제가 썼어요. 또 밤박. 밤을 이거 깐 거야? 까진 거야? 깐 거지. 아, 일부러? 떨어진 밤을 깐 거 아닐까? 사람들이 알맹이만 꺼내는 거 같아. 벌써 아직. 우와, 벌써 까놨네. 가을 맞나 봐요. 더운데 아직. 지금 걷는데 기분은 좋지만 스탬프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호! 말을 하자마자. 하자마자는 아니지. 그래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 스탬프 못 찍겠네요. 큰맘 먹고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온갖 곤충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메뚜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다 난리. 근데 여기 길 없음. 서랑누리길 척산 조교공원은 거꾸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 없는 길에 바로 사이길 스탬프를 만들었네요. 왜 그랬을까? 길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이제 자생식물원 나오는. 아, 이쪽으로도 자생식물원이 나와서. 네, 수첩. 여기? 9번. 속초 사이길 9길. 서랑누리길. 완성! 1, 2, 3 다 찍었습니다. 북일 서랑 누리길은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니지만, 숲길을 가야 돼요. 있네. 근데 큰맘 먹고 와야 돼요. 대신 자연을 느끼면서. 다시, 다른 길은 다른 코스로 구경하면서 오는데 여기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겠습니다. 샛길 출입은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예요. 근데 누군가 간 것 같아. 길이 나 있어. 이러다 동물들 만나는 거지 뭐. 근데 여기 진짜 혼자 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해지고 오면 큰일 납니다. 가로수도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많고 어디선가 야생 동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돌아가겠습니다. 스탬프 완료를 했으니까요.